안녕하세요. SparkLab Ventures 고재우입니다. 이번 IoT 프로그램 첫 데모대의 첫 회사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왔는데요. 여러분은 IoT라고 생각하시면은 편리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회사는 편리보다는 더 중요한 안전을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세상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Alt-A를 소개시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안전 비콘 Alt-A의 대표 이태우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매년 150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교통안전 취약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중 20%를 차지하는 30만 건이나 되는 교통사고는 사유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런 사유지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마트 주차장과 같은 공간들이 사유지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뭐 그렇다고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신호등이나 첨단 안전시설물을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또 설치까지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유지 안에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볼록 거울 뿐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이런 사유진의 사고 피해자 100명 중 80명은 초등학생이거나 그보다도 어린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lt-A는 이런 사유지에서도 쉽게 도입할 수 있고 또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비콘을 만들어냈습니다. Alt-A 스마트 안전 비콘은 운전자 전용 신호등과 센서인 카메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각지대에 진입하기 전에 충돌 대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위험 대상일 경우 빨간불을 점멸시켜서 운전자에게 서행을 유도시킬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안전 시설물입니다. Alt-A는 이 스마트 안전 비콘을 올해 4월 단국대학교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개선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령 기존의 단국대학교 내에서 운전자가 사각지대로 진입할 때 평균 속력은 40km에 육박했던 반면에 스마트 안전비콘을 설치한 직후 25km로 감소하였습니다. 게다가 운전자가 주의 대상을 발견하고 정지하였을 때 차량과 주의 대상의 거리는 평균 1.3m에 남짓했던 반면에 이 거리가 4m 이상으로 확보되면서 약 3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Alt-A는 이런 스마트 안전비콘의 효율성을 인정받아 서울산업진흥원 SBA와 영국 킹스턴 구청과의 협의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영국 런던 킹스턴에 스마트 안전비콘을 확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 안전비콘은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사각지대 전용 신호등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감지 시스템,
고속도로 휴게소 스마트 관리 시스템, 자전거 전용도로 신호등과 같은 다양한 방면으로 커스터마이즈 납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알테이 스마트 안전비권은 기존 첨단 안전시설물에 대비하여 70% 이상 저렴하며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직접 납품하거나 혹은 렌탈을 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알테이는 이런 안전시설물을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일까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지금까지 사유진의 교통 데이터를 확보한 기관이나 기업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알테이는 스마트 안전비콘을 통해 사유진의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사유진의 스마트한 교통관리 체계를 구축해 줄 수 있습니다. 센서인 카메라는 보안용 카메라와 같은 다목적 카메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교통 데이터를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그동안 사유진의 교통 데이터를 필요로 해왔던 커넥티드카 분야에 자동차 회사, 내비게이션 회사,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즉, 알테이는 교통 데이터 회사로서의 성장을 지향합니다. 이런 스마트 안전 비콘을 만들어낸 저희는 지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세계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역량으로 구성된 5명의 핵심 멤버와 제 아버지의 조그만 컴퓨터 가게에서 밤낮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 스마트 안전비콘에 사유지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나아가 커넥티드카의 무대로까지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 있는 일을 저희와 함께 비즈니스로 연결시키실 파트너사와 투자사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테이였습니다.